다른데 돈이 참 귀했어요. 돈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상가 밖에 진학할 때마다 늘 어떤 좀 복잡한 그런 사정이곤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서 여고를 다니지 못했고 6개월 동안 집에 있었죠. 있다가 맞이 오빠가 서울에 먼저 가 있었는데 내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생겼다라는 연락을 받고 지금은 그게 사라질 거 없어요. 정부에서 산업체 특별학급이라는 학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. 낮에 일을 하고 밤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는 그런 네. 학교였죠. 그래서 제가 가게 된 회사는 동남전기 주식회사라는 앰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학생들 10명을 학교를 보내줄 수 주는 거죠. 거의 800명이 모였어요. 시험을 봤어요. 아하. 근데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왔잖아요. 그러니 뭐 시험 제가 1등이죠. 다른 분들은 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됐고 네네네. 나이가 많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게 되다니 정말 세월은 네네. 대단하네요. 네. 네. 그래서 어머니하고 함께 올라왔는데 뭔가 낯선 곳으로 가니까 좀 두렵기도 하지만 뭔가 좀 설레이기도 하고 그랬겠죠?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 기차가 이렇게 환송한다 그러나 이렇게 이게 배웅하는 사람들이 그 기차 뒤에 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칙칙칙칙 하면 이제 떠나면 밑에 사람들이 울어 이렇게 맞아요. 네. 네. 자주 왔다 갔다 못하니까 멀어요. 예, 네, 아주 멀었어요. 정읍에서 아마 올라오신 데 기차 한 8시간 정도 타고 오셨죠? 지금은 새마을도 뭐 KTX 그렇지만 그때 통일호 뭐 네, 통일호 비둘기호 네. 있어요. 네. 그래서 산표를 끊으면 밤새 가고 그랬죠. 그렇죠. 네. 지금 79년이겠네요. 6월 10일 날. 그날 저희 집에 마지막 모내기 하던 날이었는데 밤 기차 타고 이게 막차였어요. 11시 57분 차 네. 그 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피곤해 보였어요. 어머니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엄마하고 작별하는 시간이잖아요. 그 기차 안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조시다가 깜빡도 이렇게 일어나서 물구름을 바라보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차창으로 비치고 그때는 또 창밖에 엄청 어두웠어요. 캄캄했죠. 네. 빛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어머니 얼굴 쳐다보면서 저 도시로 가서 내가 언제 작가가 된다면 저 엄마한테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글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그 씨앗이었겠지요. 그럼 그때부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또 밤에는 학교를 다니셨던 거예요? 그랬죠. 이게 정말 그때 나온 게 주경이 아덕이에요. 네? 정말 그때는 정말 주경이 아덕이 많았었는데요. 공장에서 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? 서울에 와서 구로공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직업 훈련을 먼저 갔고요. 스테레오를 그때는 스테레오라고 불렀어요. 그렇죠. 오디오를 그래서 그거 를 만들면 이 생산 라인이 이렇게 한 30명쯤 이렇게 거쳐오면 여기 오면 이제 하나의 완제품이 나오죠. 제가 1번이었어요. 아, 1번이요? 네, 그래서 앰프에 그 나사를 8개인가 박는 일이 제 일이었는데 오후 5시가 되면 학교 가는 시간이에요. 국회 하강식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굉장히 약간 슬프면서도 좋아하는 시간이 오후 5시이기도 합니다. 묘하게. 참, 우리 이제 일하던 걸 멈추고 학교에 갈 수 있으니까. 그게 하강식이 됐어요. 아, 그런데 네. 그게 우리가 학교 5시에 가는데 제가 1번이니까
제가 학교 간다고 일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. 그냥 네. 학교 가기 전에 1번이 할 일을 이게 쌓아놓고 가야 했었죠. 예. 그리고 한참 놀고 싶은 나이잖아요.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.